비행기로 약 3시간을 날아 망기스타우의 주도 악타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실크로드에 위치해 10세기부터 13세기엔 주요한 교역지로 통했는데요. 다섯 나라 국경과 맞닿아 있는 카스피해는 엄청난 광물 자원을 품고 있는데요. 특히 악타우는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독수리나 매들은 저렇게 바위 절벽 저기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는데요. 우리 송골매보다는 조금 작다. 오, 근데 당차게 생겼는데.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무궁무진한 자연을 품은 땅 망기스타우에서는 어떤 여행이 펼쳐지게 될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스비아테 미에스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도 있어요. 여기는 진짜 이런 그 사륜구동 집착 아니면 이곳을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여행지입니다. 알로, 드라스비체. 야, 이스카레 프리에칼 투리스트. 이스카레 프리에칼 야 하첼 잡으라니라 맞. 스비아테 미에스타. 파이에스코 когда? 나 누 하첼 잡트라 파이에카츠. 모르나? Да, напишите мне на WhatsApp, я вам скину каталог. Все, хорошо, хорошо. Через WhatsApp я вам вышлю. 투어 예약까지 마치고 나니 버킷리스트 실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더욱 설레는 마음입니다. 드라스비체 이거. 드라스비체. как вас дела? Ничего нормально. Как, всё готов? Да, мы готовы. Который я заказал. Да. 꿈의 여행지로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지프차도 준비됐습니다. 나발 빨리 가자. 드디어 여행자라면 한 번쯤 꿈꾸는 그곳. 세상 끝의 풍경 우슈트루트 고원으로 갑니다. 이거 업로드예요.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기를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드. 거친 흙길을 달려 먼저 도착한 곳은 우슈트루트 고원으로 가는 길. 꼭 한번 들러야 하는 지길간이라는 마을인데요. 지바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마치 우리 지구가 우주인으로부터 폭격 맞은 것 같은 그런 좀 풍광이지 않습니까? 약 500만 년 전 바닷물이 빠지고 퇴적물이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이한 형태의 땅이 만들어진 건데요. 붕괴된 땅이라는 뜻을 가진 지길간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신비롭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대자연의 장엄함과 이 신비로움 앞에서 저의 존재가 정말 미미하게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이 지대가 형성된 이유에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바다의 변덕이 만들어낸 풍경이란 설이 가장 유력하답니다. В переводе с казах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павшая земля. Павшая земля. Да. И такая вот легенда же ходила, что как будто его подмыло морем, как землю подмыло, и она провалилась.
수백만 년 전에도 이곳에 있었던 자연만이 진실을 알고 있겠죠. 신비의 땅 지길간을 지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슈트르드 고원으로 향합니다. 덜컹거리는 소금 사막을 5시간 달리자 저의 버킷리스트 여행지 우슈트르드 고원이 커다란 몸집을 드러냅니다. 어메이징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런 광활 하고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이런 광경이 바로 카자흐스탄 땅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여행에 정말 그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슈트르드 고원은 면적 약 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사막지대인데요. 마치 신이 도공이 되어 빚은 듯한 이색적인 바위산들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풍경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허벌판 위에서 반가운 여행객들을 만납니다. 오이, 누라하스비트. 살람 알레이쿰. 우야 꾸다 브리칼리. 앙글리아. 아. 잉글랜드. 예. 마이 네임 이즈 상욱. My name is David. David. 오친 브리아트나. David. Nice to meet you. Yeah. We've driven from Anglia to Europe, Turkey, and then we did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Uzbekistan. And this is the best. It's best. Wow. Wow. 야. 프로 여행자들에게도 인생 여행지가 되고 말았다는 바로 이곳. 우슈트르드 고원에서 가장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버저라인데요. 장엄하게 뻗은 두 개의 봉우리는 송곳니라는 별명도 가졌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일까요? 누군가는 카자흐스탄을 신이 특별히 사랑한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염분으로 이루어진 토양이 강한 해에 마르면서 형성된 독특한 지형입니다. 이곳은 약 36년 전까지는 사람의 발길이 아예 닿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는데요. 속절없이 그 풍경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번에는 석회암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늘 밤 우리의 집이 되어줄 멋진 장소를 찾아갈 건데요. 이곳에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으려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야 합니다. 멈추는 곳이 곧 숙소인 셈이죠. 이런 멋진 장소에서 또 이렇게 멋진 우리 영국 신사 숙녀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행의 카자흐스탄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프로 여행자는 다릅니다. 집을 그냥 자동차 위에 이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접어 펴버리니까 텐트가 되어버리네요.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만 데이비드. 아무도 없는 대자연 속에서의 노지 캠핑. 언제나 꿈꿔왔던 일인데요. 협곡 사이 자리한 우리만의 호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립이 있을까요?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식사죠. 물도 불도 없는 불모지에선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또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сегодня будет курица с картошкой в афганском казане. 감자와 양파, 파프리카 등의 싱싱한 채소들을 손질한 후에 솥바닥에 먼저 깔아주는데요. 물은 따로 넣지 않고 양파와 토마토에서 나온 수분으로 쪄냅니다. 그리고 식감을 위해 감자는 썰지 않고 통으로 넣어줍니다. 닭고기엔 최소한의 소금간만 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다고 하네요. 꾸리자 까르토시코이. 감자는 닭조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리 맛의 비법은 뭐냐면 바로 이 압력솥입니다. 이걸 아프간스키. 네. 오, 이게 신의 한 수네요. 이렇게 농작도 하고 돌려먹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서. 압력솥에 음식을 하면 특별히 요리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요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캠핑 요리의 제격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어떤 요리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법 먹음직스러운 감자 찜닭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사막에서 뚝딱 차려낸 밥상치곤 제법 근사하죠? 아, I love food. So, this is not really a better way to spend time with people. 그런 기념에 желаю всем здоровья, самое главное. Ну, остальное, как говорится, все можно купить. Будем. Спасибо. Cheers. Cheers.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함께하는 소란한 저녁. 태어나 이렇게 많은 배를 본 건 처음입니다. 손가락으로 툭 치면 와르르 쏟아져 내릴 듯 하늘을 가득 메운 별빛 아래로 꿈 같은 날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 장렬한 태양 아래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곳 망기스타우에서 꼭 가봐야 할 또 다른 신비의 여행지로 향합니다. 전체가 흰색을 띠는 우슈트루트 고원과 달리 이곳의 땅은
조금 더 짙은 배갈색을 띠는데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야, 직경 3, 4미터의 둥그런 돌덩이들이 거대한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공의 계곡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처음. 가장 땅에 진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니 이런 풍경은 처음이에요. 이거 뭐 신들이 공기치기, 공기놀이 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두고 가신 것 같은, 아니면은 뭐 우주에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흙을 빚다가 이 돌덩이를 이 카자흐스탄 땅에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동글동글한 바위 덩어리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 키의 두 배는 될 정도로 거대한 돌들 사이를 걷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겠다! 아바라자바르사 знаете, откуда, как это аваразавальца? Что? Как образовался? Да, мы не объяснили, пожалуйста. Вперед, пойдем, я тебе покажу. Пойдем. А, посмотри. Точно,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설은 카스피에 살던 바다 생물의 화석에 점토와 모래들이 달라붙으며 눈덩이처럼 바위가 불어났다는 설입니다. 그 후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거대한 돌덩이들만 남게 된 거죠. 아, 좀 못했다. 지물야? 많이 알았어. 네 악기양 많이 바다, 아, 바다 우시올? 바다 우실라? 우실라 바톰 딱 아스타요자. 그 외에도 이곳을 둘러싼 추측과 소문은 무성한데요. 화산재가 큰 결정체가 되어 풍화작용으로 인해 동그랗게 깎였다는 설도 있고, 어디선가 날아온 포탄에 퇴적물이 붙으면서 형성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곳이 바로 이곳 공의 계곡입니다. 지구가 아닌 마치 제3세계를 그리는 듯한 기분. 저도 이런 풍경은 정말이지 처음인데요. 카자흐스탄 땅의 광활함 그리고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땅이 넓다라는 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넓다라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서로만 이게 우리나라의 26배, 7배? 근데 여기 와보니까 카자흐스탄 땅이 정말 넓고 광활하고 별거에 다 있구나. 광대한 자연이 품은 위대함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만나본 버킷리스트 도전기였습니다.